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이 국내 제약바이오 등 이런 업계에도 훈풍을 불어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사우디는 이날 보건 분야에서 제약 관련 협력, 백신과 의약품, 진단 구도 개발 및 전 세계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 강화와 교류 추진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의약품 시장은 10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인 만큼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